보릿고개 체험장. 보릿고개 체험장. 보릿고개 뭐 먹을 게 있을까? 보릿고개. 보릿고개. 아, 보릿고개 그 야. 어느 가수의 노래도 있지만 배꺼질라 뛰지 마라.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여기는요, 네.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 시절에 드시던 음식들 해가요.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예,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네. 곳입니다. 음식을 여기서 받아요? 예, 여기서 받고, 예, 예. 여기서 주문하시면 되니까, 네. 예,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네. 요 11,000원상에 막걸리 작은 걸로 들어가고, 보리죽을 2개 넣으면은, 예, 네. 훌륭한 제일 예. 비싼 것 때 11,000원이. 예, 예. 보릿고개인데 이게 11,000원 제일 비싸네요. 그러면 예. 저희 11,000원상 이거. 예, 예, 예. 그럼요. 네. 예. 저기, 예, 마루에 가서 앉아 계시면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던 보릿고개 시절. 여물지 않은 보리 이삭으로 죽을 써 줄임배를 채웠는데 그 시절 추억 가능한 보리죽에 두부, 보리개떡까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소박하지만 특별한 한상이다. 우와. 아, 이거는 저희들 어렸을 때 제가 먹던 음식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보리 감주 식혜. 아, 보리로 만든 식혜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색깔 맛있겠다. 오, 맛있는데요? 이거 맛있다. 그렇죠. 보리로 담근 거 처음 먹어봅니다. 진짜 이거 보리로만 가득 했는지 몰라도 보리가 들어있다. 네, 그 안에 보리가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손님들하고 술 드실 때 이거 두부에다가 이거 찍어 먹어. 이거 찍어.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 이렇게 빨간 거 어디서? 저희도 같은 그냥 허연 거 그냥 소금이나 살짝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따 김치 이거 매콤한 맛이다. 어려서 선생님 이거 이런 장래 음식. 뭐 봤지? 네. 이것만 해도 고급이야. 그래요? 고급이지. 우리는 그 보리밥을 그냥 이런 양푼에다가 그래. 동그란 양푼에다가 이만큼 산더미 같이 해가지고 숟갈만 그냥 이렇게 여러 개를 꽂혔잖아. 그러면 그냥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오빠들이 얼마나 빨러 이게. 그러니까 오빠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내가 막 빨리빨리 이거 하느라고 혼났지. 그 생각만 나네. 그럼 자기도 그저 어린 시절에 이거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 근데 저는 음식으로 막 힘들었던 그 막 새마을 운동의 그 시절에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 집이 가난했지만 막 못 먹어서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의 힘듦은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저의 힘듦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귀 안 들리는지를 모르고 결혼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속이 상하지. 그러니까 그 청각 장애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의 영향을 계속 주더라고요. 아. 인간 관계도 영향을 주고 뭐 정서적인 관계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가 또 다투고 막 이런 걸 계속 봤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선생님 가난한 건 추억이 되는데 화목하지 않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추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보릿고개는 못 먹는 보릿고개가 아니라 화목하지 않은 분위기. 그 아픈 거. 그게 저한테는 제 정신의 보릿고개였거든요.